안녕하세요. 그레인이에요. 오늘은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지속력까지 가져왔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요즘 핫한 신상 쿠션이죠.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인데요. 연한 핑크빛 패키지가 저를 심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사용해본 컬러는 N21호예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타입이고 안쪽도 연한 핑크빛으로 되어 있어서 사랑스러워요. 퍼프는 살짝 얇고 포실한 타입이에요. 제형은 오일광보다는 수분광 느낌이 많이 느껴졌어요. 팔뚝에 발색할 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편이라 블렌딩이 쉬워요. 손가락으로 쓱쓱 펴보면 오일리하다기보다는 가볍게 촥 펴발리는 타입이어서 펴바르자마자 밀착력이 좋다고 느꼈어요. 블랙 라이너와 틴트 착색을 커버해 볼게요. 퍼프에 한 번 찍은 양으로 먼저 커버해 봤는데 육안으로 보면서 50% 정도만 커버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 더 찍어서 레이어링 해보면 70에서 80% 정도까지만 가려주는 타입이라 커버력은 중상 정도예요. 그럼 이번에는 쿨톤 22호 정도 되는 얼굴에 발라볼게요. 팔뚝 발색부터 느꼈지만 퍼프로 두드리고 있는데 피부에서는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거의 안 들었어요. 되게 가볍게 펴발리면서 피부에 착 밀착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피부가 화사하게 커버되고 있죠. 촉촉한 편이라 코쪽 모공이 커버될까 싶었는데 적은 양으로 살살 밀어가면서 발라주면 모공 커버도 잘 되더라고요. 1차로 커버해준 후에 큰 잡티 부분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줬어요. 촉촉한 쿠션은 레이어링이 어려운데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로 커버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봐주세요. 저는 75에서 80% 정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드름 자국 커버도 보여드릴게요. 붉은 자국에 국소적으로 덧발라줬는데 그렇게 높은 커버력은 아니에요. 다른 쪽 바르다가 먼저 바른 쪽을 봤는데 눈가 주름에 쿠션이 끼어 있더라고요. 두껍게 올리면 주름 끼임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름 끼임 수정한다고 손가락을 댄 곳에 바로 손자국이 나버렸어요. 이 쿠션은 얇게 펴발라주고 바로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윤광이 살짝 돌면서 밀착이 돼서 피부가 편안했어요. 쿠션을 바르고 한 6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건조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쿠션이 날아간 듯 예쁘게 무너졌어요. 오늘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